예수님. 찬미성모님.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제 15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전대미문에 기적하고 징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대미문의 징표와 기적에 대해서 또 하느님께서 친히 이곳에 성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련하신 그 성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사랑의 메시지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서 지고 지순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주님을 잘 따르는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목적으로 파견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한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는 영혼들이 어떠한 영혼들이면서 그 영혼들이 해야 될 일들 끝으로 낮의 5대 영성입니다. 지금 그 루카 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잠시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은 바로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사랑의 메시지 2007년 5월 5일날 말씀하셨어요. 이 전대미문은 전에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이곳에 주셨습니다. 2007년도 5월 5일 하신 말씀에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을 통하여 보여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들은 옛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초대에 순직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대미문의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기를 하셔야 되죠.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는 예수님께서 성혈을 내려주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지금까지 출근 오늘도 주셨다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러한 성혈을 내려주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내려주는 성혈을 내려주시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단 한 곳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시던 그 옷, 자루의 옷 가루를 또 내려주셨어요. 2001년 2월 28일 메시지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DNA 분석을 해도 그것이 최근 거냐 2000년 거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중언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으시죠. 또한 기적은 또 성체 기적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 성체 기적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2010년도까지 성체 기적을 무려 33회나 주셨습니다. 또 그 33회 그 안에 율리아 엄마께서 모시던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그러한 그 기적이 무려 14차례나 있었습니다. 또한 율리아 엄마께서 받으시는 자간고통, 편태고통, 낙태보호석고통들 이러한 편태 이런 고통들도 내복을 뚫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고통인데 과연 이것이 저희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내복을 뚫고 옷을 뚫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 이런 것이 바로 전대미문의 기적 과거에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기적을 이곳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대주문의 기적을 주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주셨는지 메시지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큰 의미는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의미는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인류는 하느님을 축복하는 가장 비참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는 인류들을 하늘에서 구하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대미문의 기적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위해서.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주님 성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담고 위로드리기 위해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는 의미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려 31년간 그 많은 메시지 양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언 보완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떠한 저희들에게 정말 큰 득을 주시려고 큰 어떠한 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정말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2014년 4월 18일날 성부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복음적 생활하면서 깨어있는다면 어떠한 중대한 재앙이 내린다 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끔 해주겠다고 2010년 3월 31일 하신 말씀이세요. 이러한 세상에 불바다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해주신다고. 또한 지금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태풍도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죠. 쓰나미도 일어나죠. 전염병도 일어나죠. 그러한 재난이 일어난다 해도 안전하게 구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복음적 생활을 한다 하면은 그 말씀을 메시지에서는 여러 차례 중언 부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곳에 지금 오늘 그 외국에서 오신 순례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곳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희들이 가치를 안다는 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금은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 보석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금은 보화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곳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모님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이래 하느님께서 직접 나의 성지라고 선포한 것이 이 세상에 이곳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은 바로 9년 전인 2007년도 8월 15일날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1년 4월 22일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러한 말씀이 거룩한 도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이곳 나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도성이며 이곳의 성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을 저희들이 다 알고 거기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네,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묵상 말씀을 해보시면 과연 이곳이 이 지상에서 어느 곳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재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세계의 어느 곳을 찾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2011년 4월 20일 날 말씀하시게 계십니다. 또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 장소이라고 2008년 8월 2일 메시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판자이신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2015년 1월 1일, 2006년 9월 2일 메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로 하느님의 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지금 이곳에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지고 계셔요. 이런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시온산이 이곳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곳은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정말 하느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이곳에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곳을 하느님의 성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녀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일기 바로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원대하신 구원 일기라는 이 사실만 저희들이 느낀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서 성모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구원방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바로 누추한 이곳 나주를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구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길도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누추한 마을가인 베들레헴 그 정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누추하고 누추한 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표현을 이곳을 누추한 마을가인 나주라고 표현하세요. 같은 레벨에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 누추한 나주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온갖 제명을 씌운 대사제들의 그러한 역할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음을 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2011년 4월 20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선에와 합당한 방주 교구와 합세에서 나를 두 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나 지금 오실 때나 같은 방법으로 오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2007년 8월 15일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 아무리 지혜를 짜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갖고 아멘으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해서 나의 사랑과 승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91년 9월 17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성심의 승리가 이 한국을 통해서 이미 자녀도 막내 자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한국 중에서도 어디를 지칭을 합니까? 누추한 이곳 나주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주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나주 성모님 영성을 통해서 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멀리 아프리카도 역시 나주 성모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그와 같이 실행을 하고 있고 남미, 뭐 미국, 유럽,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일하는 지표들은 전 세계 교회의 표징이다라고 97년 7월 13일 말씀하셨습니다. 나주에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기적과 징표들은 한국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에서의 일들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정말 저희들은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 주님과 성모님의 원의를 깨닫고 그 원의에 따라서 실천하는 작은 영혼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나주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구원을 경륜, 구원 경륜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서 지고지순한 사명, 즉 지고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고라는 것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 높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천국 자녀상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외국에서 순례를 오시는 우리 자녀들이나 국내에 있는 자녀들이나 모두 나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천국 자녀상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2010년 3월 1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메시지에는 정말 귀중하고 주님 성모님께서 전대 미물에 징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중원부원에서 하시면서 하시고 계시고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는 한자의 그 보사서머 한자의 그런 어려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우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하고 메시지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성경에서 하느님의 무기로 누가 싸웁니까?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만국권한 마귀하고 싸우는 그 무기가 바로 하느님의 무기라고 표현하셨고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값진 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시지 말씀에서는 불패의 무기다 메시지가 즉 하느님의 무기는 불패의 무기로서 사랑의 메시지다 라고 2006년 6월 3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메시지는 마귀가 쏘는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불패의 무기라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는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라고 바로 값진 구원의 말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7년 11월 24일 하신 말씀이죠. 또한 이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저희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즉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고지순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고지순한 기도는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순한 기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 저 성경 말씀에서 복음 말씀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생활의 기도는 천국을 향해가는 지구의 기도, 높은 기도고 어떠한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덕행의 무기가 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지구지순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활의 기도만큼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영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셨고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 받고 또 구원의 길로 가고 있고 작은 영혼으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율리아 엄마에 대해서도 역시 이 세상에 계시는 한 수많은 이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율리아 엄마가 이 세상에 있는 한까지 같은 수모와 같은 모욕을 당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율리아 엄마를 따라서 주님과 성문께 달려가는 자녀들은 역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오해, 미움, 박해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 미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 순간 5대 영성으로 무장하도록 부투 노력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 말씀을 올해 2010년도 메시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모든 수모들 이런 것을 표현하시기를 순교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1년 10월 3일 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순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저희들 매 순간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오해로부터 오는 고통, 그러한 모든 고통들을 바로 아름답게 봉헌하는 어떻게 봉헌합니까? 바로 5대 영성으로 봉헌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순교의 씨앗이 됩니다. 이 순교의 씨앗이 결국은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교가 되는 것이죠. 이 순교의 씨앗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하셨고 또 율리아 엄마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순교의 씨앗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리아 엄마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순교의 씨앗은 결정적인 때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하기 위한 데 쓰이신다고 90년 8월 15일 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재난도 일어나고 하느님의 그러한 징벌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결정적인 때 그때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바로 많은 인류와 나라를 구하시는 데 쓰이신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순교의 씨앗은 바로 율리아 엄마께서 불러본 순교의 씨앗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치생, 보석, 봉헌으로 저희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5대 영성 안에서 이러한 영혼들 바로 그들을 작은 영혼으로 삼아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2016년도 2월 17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고통 하나가 저희들의 죄에 대한 보석이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보석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앞으로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쓰는데 큰 도구 역할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또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바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키라고.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러한 고통들 하나하나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을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리안마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죠. 너의 고통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한다고 2014년 4월 18일 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치로도 말씀하셨어요. 출산의 고통, 낙태의 고통, 태아의 고통, 88년 7월 29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5,000명의 영혼이 회개하게 된다고. 또 연옥 고통을 91년 11월 1일 날 받으셨습니다. 그 연옥 고통을 통해서 7,200명이 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율리안마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 고통받는 시간 단위로 1,000명의 영혼이 구원될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만큼 율리안마께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값지게 쓰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러기 때문에 율리아 엄마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도와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이 율리아 엄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의 오갱귀신, 오갱귀신은 임금이 귀신같이 생각하며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아끼는 신하,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성인 성녀가 그렇게 수많은 성인 성녀가 계시지만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성인 성녀가 과연 지금까지 단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바로 율리안마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지금 마련하시고 있습니다.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마리아 구원방주 터가 이곳이고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이 이미 이루기 되었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율리안마라고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펼치시는 인류 구원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율리안마시죠. 그래서 또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셨을 때 그때 바로 롯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율리아 엄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를 율리아의 원의대로, 율리아 엄마의 원의대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하게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리아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일 또 2010년 3월 26일 날 메시지를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영혼인 율리아 엄마와 일체에서 일하게 된다면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힌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뽑혀도 대단한데 그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힌다는 것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작은 영혼과 일체하여 일하면 알곡으로 뽑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천상담원에서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 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16년도 2월 17일 하신 말씀이세요. 율리아 엄마를 도와드리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역할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주에서의 가장 큰 영성은 5대 영성입니다. 바로 5대 영성은 아멘의 영성이고 봉헌의 삶이고 네타시오고 샘치고고 생활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5대 영성으로 무장을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된다면 광주교부의 그러한 오류들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징벌 대신 축복의 전, 징벌 대신에 바로 마리아의 범방주에 세워서 천국으로 바로 어머니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2015년 1월 1일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곳 나주에 대해서는 왜 성모님께서 전대미문 또 주님께서 전대미문의 징표와 또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메시지의 중원부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계획을 바로 의처한 이곳에서 펼치시다는 것을 다 저희들이 상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에게 맡은 바 사명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해가지고 그간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서 회개시켜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을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함께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모든 자녀들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끔 그 역할들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상기해야 되고 그 역할들은 바로 국내에 계시던 외국에 계시던 다 모두 합심해서 하셔야 되는 일로 저희들이 정말 깨닫고 함으로써 주님과 성모님께서 위안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는 굉장히 볼륨도 많고 정말 양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 성모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고 그 마음을 저희들이 정말 함께 체험하면서 느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저희 마음에 와닿는 것이고 또 자연히 사랑의 메시지 실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는 분들과 또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이외에 많은 영혼들까지도 회개의 은총이 흘러들어가서 결국은 천국 잔치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